누군가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품행이 나오고 에너지가 그만한 게 보이는 겁니다. 큰 사람은 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세계의 지도자는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연 그는 스승을 만나야 그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진다. 눈이 보이는 게 틀려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한국에도 왔죠. 왜? 우리 삼성의 이근희 회장도 만났죠. 왜? 뭔가 좋은 아이디가 있으면 꺼내보라고. 같이 일 좀 해보자. 대한민국에 와서 대통령도 만나봤죠. 근데 당신하고 일할 게 없어서 보기 또 손 놓고 악수하고 갔죠. 나는 안 찾아왔대. 나는 그러지니까. 유명하지도 안 하고, 지방칸도 없고, 나는 하나님한테 공부를 하고 산속에서 거러지로 나왔으니까 내한테는 안 찾아오대. 내가 한번 찾아보시지. 당신의 지혜는 열어주지 않으면 큰일 못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한테 큰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 압박에 눌려서 당신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사람이 나한테 기대를 많이 하면 내가 그 일을 못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요대로 가면 몇 년 안 지나서 정신도 오락가락합니다. 내가 분명히 장담하지. 당신이 활동할 때는 활동을 바르게 하면 정신이 너무 좋아지고 하느님이 너한테 축복을 내리고 힘을 줍니다. 활동을 해야 될 때는 활동해야 되고 내가 성장할 때는 성장을 해야 돼요. 당신은 다 성장을 해가지고 당신다운 활동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지 않고 세계가 당신에게 존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부러워는 해도 존경은 안 한다. 세계의 큰 사람은 세계인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이 나라의 부모고 이 세계의 부모입니다. 세계가 아파서 울면 당신은 몸으로 느껴야 되고 세계가 굶어 죽으면 당신은 힘이 빠져야 되고 이게 하느님의 일꾼들이 하느님의 자식들이 그래서 큰 힘을 주는 것이야. 인류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걸 보지 못하느냐? 왜 아픈가? 근본을 봐야지. 이거는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세계에 몇 분이 있습니다. 큰 스승을 못 만나면 큰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 빌 게이츠는 대한민국에서 인재를 만나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던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한번 찾아보고 이름 있는 사람만 당신 앞에 찾아갖고는 당신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이름이 세계에 날리지 않았던가? 대한민국 기업인보다 당신이 세계의 이름이 더 높지 않았던가?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무엇이 나오기를 바랬어? 그런 사람만 만나고 가버렸잖아. 저자가 나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래도 인재를 구하고 뭔가를 찾는다면 이 나라에
아주 가진 것은 없지만 지혜로운 분이 없는가를 찾을 줄 알았어. 높은 사람만 만나고 그냥 가뿐이 돼. 보기 또 선녀고. 너는 스승을 못 만난다. 스승은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그러나 너를 빛나게 해줄 수 있고 너를 통해서 세상에 큰 일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스승입니다. 너의 그릇을 알고 너가 누구임을 알아서 그 용량에 맞는 큰 일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스승입니다. 날 찾아오세요. 내일 찾아오기까지 안 와도 돼. 삼고초려 안 해도 당신이 나를 초청한다면 내가 움직일 테니까 당신은 이 사회 빛나게 사회 부모로 살고 가야 되는 사람 인류의 부모 인류를 걱정하는 사람 하느님이 인류를 걱정하듯이 하느님의 제자들이다 이 말이 당신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힘을 다쓸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어도 지혜를 열지 못해서 세상을 못 보면 그 일은 못함.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한테도 이 그러지한테도 한번 노크를 해봐. 내가 당신을 빛나게 해서 하늘 공사를 하게 해줄 테니까 기후 변화는 인류의 국민들과 같이 하는 것이지 당신 혼자서 기술로 해내는 것이 아니야. 대한민국하고 손을 잡으면 못할 일이 없이 내가 다 이룰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하느님이 키운 나라들을 잘 봐. 왜 당신이 한국에 왔었는가 근본을 모르고 왔었어. 올 때가 됐으니까 왔겠지. 인류 공사는 인자 시작입니다. 이 세계에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인자 정리되고 나면 우리 인류의 지도자들이 인자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벌입니다. 세계 질서를 다시 잡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지금 출동시키는 겁니다. 바이러스만 매달리가 있지 말고 세상을 설계하고 볼 줄 알아야 하느님이 바이러스를 멈추게 해줍니다. 사람의 생각의 질이 높지 않으면 천지공사는 못 나. 대한민국하고 같이 노력합시다. 당신을 빛내줄 사람은 대한민국입니다. 큰 일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